네,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계속 보는데 이제 연말에 저희가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왔습니다. 예, 조금만 더 가면 28장 끝이 이제 보이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수요일마다 같이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죠.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약간 처음부터 삐끄덕거립니다. 삐끄덕거리죠. 왜 삐끄덕거리냐면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중간에 돌아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이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선교의 전도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중간에 돌아간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을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히 다투었다.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심히 다투게 되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제 선교지는 그나마 조금 상태가 왜냐하면 분리될 곳이 많으니까 좀 낫겠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선교지에서 분리되면 이게 같이 했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더 심각하겠죠. 교회가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생긴다면 교회는 갈수 있는 데가 별로 없죠. 이게 쪼개지지 않으면 이렇게 선교지처럼 다양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근데 이 얘기를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대로 실었다는 거죠. 이 그대로 실은 거는 뭘 나타내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함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다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해해달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또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렇게 갈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나 선교지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각성하고 경고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하나 되어 힘쓰라, 분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바울은 이 바나바와의 이런 다툼 속에 심히 다투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갈라지는 것까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데 자신의 서신서에 그렇게 쓰면서 이 사건이 계속 떠오르지 않았을까? 이 당시에 내가 조금 더 양보할 걸 이런 마음들이 좀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로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 심히 다투었다는 말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싸웠길래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냥 치고받고 싸웠을까? 아니면은 그냥 말다툼을 심하게 했을까? 그 언어를 보면 헬라어로 이 심한 다툼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파록시모도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중요하게 하나 이 어원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나타낸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패럭시즘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발작이라는 뜻입니다. 발작. 심히 다툰 것이 발작하듯이 싸웠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다툼이 그래서 그거를 의학적인 맥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 경련, 고열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 고양된 감정, 벌겋게 상기되고 일그러진 얼굴, 큰 고함 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들을 내뱉을 때, 이런 어떤 영향들, 이런 부분들을 쓸 때, 그렇게 보면 이 심히 다투었다는 것은 그냥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니까 그 정도로 대충 싸우다 말았겠지. 근데 그 표현을 그렇게 했겠지가 아니라 진짜 심히 다툰 거죠.
막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충돌하게 된 언인 제공을 한 마가라 하는 요한, 과연 그는 왜 밤빌리아에서 바보라 하는 지역에서 그들의 어떤 사역을 마치고 거기에서 돌아가야만 했을까? 성경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앞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14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14장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5절 한번 보시죠. 5절. 예, 5절부터 한번 보시면 13장부터 봐야 되겠네요. 13장에 네, 앞에 예, 13장 5절, 13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하면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때 이제 마술사를 만났는데 이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요한의 마음에는 아 이제는 자신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적하는 저 사람들을 보니 이 요한이 연소한 요한의 그런 어떤 마음속에는 이런 부분들을 처음 경험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지역에 가기 전에 뭔가 마음에 이런 큰 부담을 가지고 마음이 다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 요한보다는 조금 더 훈련이 잘 됐거나 어떤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나갈 수 있었지만 요한에게는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원인을 보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계속 지역을 옮길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내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디까지 가야 내가 혼자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는 거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이동하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이런 자신의 두려워하는 마음과 자신이 원래 왔던 살아왔던 그 지역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어떤 향수병을 앓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바울의 어떤 신앙에 대한 그런 어떤 색깔, 선교에 대한 색깔이 이 마가라는 요한이 감당할 수 없는 색깔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회심 후에 바로 부름을 받고 이방 선교에 대한 마음으로 전진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요한은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겠죠.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요한은 사실 그런 정도로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두려움과 고향에 대한 마음과 또 이 바울과의 신앙적인 그런 색깔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는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한심한 거죠. 자신은 막 전진 앞으로 나아가는데 바로 여기 앞에 가서 돌아가려고 하니 그 모습을, 그 뒷모습을 보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면서 다시는 같이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돌아가 버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신뢰할 수 있는 인물 16장에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오는 것처럼 무언가 자신을 계속 믿고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비시디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계속 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닥쳤던 그 고난들이 계속 올 때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바울의 특히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요한이 이런 어려움을 핑계 삼아 자신의 어떤 두려움으로 그냥 가버렸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사역이라는 것은 누군가 신뢰를 주는 대상도 중요하지만 이 신뢰를 받는 대상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끄는 사람이 신뢰를 주지 않고 나만 따라와라 따라와라 이러면은 따라가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계속해서 이끄는 사람이 따라와라 따라와라 하는데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계속 마음을 열지 않고 있으면 그것도 괴로운 거죠. 이 두 개가 딱 맞을 때 그때 이제 하나 되어서 뭔가 같이 동역할 수 있는데 한쪽만 계속 치우치면 이게 온전한 동역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러한 부분들을 바울은 알게 되고 이제는 안 되겠다. 다음에는 그 요한을 마가라는 요한을 같이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의 생각은 다릅니다. 바나바는 사실 이 바울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죠. 어떤 일을 했냐면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회심한 후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아니 저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회심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그때 이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어.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명해주고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 자초지종을 들려주고 그렇게 이해를 시킨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약간 하나님 안에서 정의감이 불타오르는 사람이라면 이 바나바는 사람에 대한 그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어린 요한, 이 요한을 데리고 아마도 그 바울을 품었던 것처럼 이 요한과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의 사촌 간의 관계가 이 마가라는 요한이었다는 거죠. 친척 간의 관계였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이런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제 돌아와서 물어봤겠죠. 요한아 너 왜 돌아갔냐? 너 왜 같이 안 가고 중간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냐? 이제 물으니까 제가 너무나 그때 겁났습니다. 처음이라 너무나 힘들었고 고향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나고 바울과 약간 좀 스타일이 안 맞아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나바에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많이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이제 요한을 이해하게 되고 다음에 2차 때는 이제 그가 1차 때 그런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렸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 결정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제 해서 공의회를 열어서 네 가지만 딱 금지시켰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외에는 이제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이 파송한 곳과 이 파송받은 그 지역 안디옥 간에 그런 갭을 없애주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눠지면 이거는 우리가 좋은 의도로 이방인과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의회를 열어서 좋은 의도로 하나 되고자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판결하고 우리가 나눠지면 이게 너무나 볼품이 없지 않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이 바나바에게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래도 같이 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거죠. 서로 이제 충돌을 그 가운데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 차이가 이제 좁혀지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그런 선교에 있어서 전진 앞으로 달려가자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요한이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저거는 말도 안 된다. 이 선교지의 영적 전쟁이 심한 이곳에서 저렇게 그냥 돌아갈 수가 있나, 너무나 한심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바나바에 대한 바울의 마음도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공의회 전에 갈라디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그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서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외식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한 거고, 손가락질을 할례파 사람들에게 받을까 두려워서 베드로가 자리를 뜨고 일어납니다. 그들의 어떤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근데 그때 누구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냐면 바나바도 그들과 똑같이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한심한 거죠. 아니, 베드로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랑 같이 사역한 적이 없고, 예루살렘 이제 주로 유대인들에게 많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바나바가 똑같이 외식을 했다고? 아, 그 사람에 대한 이 벽이 생겨버린 거죠. 그 전에 1차 전도여행은 같이 했지만 그 후에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도 맞지 않고 요한과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갈라서자, 이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제 갈라서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건 너무나 웃긴 이야기죠. 왜냐하면, 야 바울아, 네가 나보다 사수냐? 네가 내 후임자 아니냐? 내가 너를 다 소개시켜주고 영적으로 보면 내가 한참 너보다 선배인데 네가 왜 선배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그렇게 소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냐? 내 조카가 그때는 좀 어려서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용납을 해주면 어떠냐? 뭐 이런 마음을 또 자세를 가질 수 있죠. 근데 바울에게는 이런 뭐 선후배 후임자 이런 차원보다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러니까 바나바와 의견이 좁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속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눠집니다. 근데 이 나눠짐이 나쁜 것이었을까? 이제 우리가 조금 은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교팀이 한 팀이었다가 나눠지면서 두 팀이 된 거죠. 한 팀은 이제 저 구부로 쪽으로 가고 한 팀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싸움으로 인해서 나눠졌지만 이제 좋게 은혜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두 팀으로 나눠지면서 각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들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41절 말씀해 보면 이제 그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수리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 견고하게 했고, 그 앞에 39절에 보면 이제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래서 각각에 나눠져서 무언가 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는, 이 요셉이 팔렸을 때도 형들의 모함을 받아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흉년에 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이 바울도 나중에 이제 로마의 감옥까지 가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건데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로마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복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결국은 갈라섭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더베 루스드라에까지 이제 가게 되죠.
이제 수리아 갈리기아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로 가서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 사람 그리고 할머니도 유대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머니 유대 사람, 할머니 유대 사람. 근데 유대인들은 이 혈통이 아버지 어머니의 혈통에, 우리 한국에선 주로 아버지의 혈통을 따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어머니의 혈통을 주로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도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는 증명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고 어머니로부터 모든 교육적인 부분들을 다 배우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혈통을 많이 따르죠. 그래서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그는 헬라인이라는 그런 부분보다 유대인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은 무엇을 해야 됐냐면 유대인으로 살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 그 앞에 예루살렘 공의에 나오는 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디도라는 인물은 이방인이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디모데에게는 이제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봤을 때 그가 헬라인 아버지가 있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바울이 주로 돌아다니면서 했던 최초의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각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무언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디모데라는 함께 다니는 이 제자 디모데가 이방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모습이 없으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수월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율법 가운데 그들이 어느 정도에 돼야 그 가운데 그들이 자유롭게 무언가를 소통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게 합니다. 이것이 디도의 어떤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과 충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원칙입니다.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할례 필요 없다? 그래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자. 이것도 하나의 율법이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한 곳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디도와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을 위해서 그가 힘썼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할례를 행하면서 나타나는 결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또 결과적으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고 행하면서 결국 디모데에게는 지금 우리가 같이 있는 이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저 유대인들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지로 이 유대인의 회당을 삼는 것이 가장 더 유리하겠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죠. 선교지에서는 사실 다양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제 루스드라 사람이었는데 이 루스드라 사람인 디모데를 이제 신뢰하고 그를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 이 디모데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유대인의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방의 민족에 살고 또 그 민족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바울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 전에 요한은 돌아갔지만 이제 이 디모데는 신뢰하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이제 맡기며 또 해당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해나갑니다.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잘못 신뢰하면, 현지인을 잘못 신뢰하면 이제 큰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언어상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현지에 갔는데 현지어도 잘하고 이제 그 사람 선교사 말도 잘하고 이런 경우가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동역자가 될 수도 있지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많은 사례가 이제 각 나라별로 있지만 제가 이제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중국에는 많은 조선족이라는 두 가지 언어를 쓸 수 있는 이제 종족이 있습니다. 한국말도 되고 중국말도 되고 이제 조선족들은 이제 좀 어떤 여러 종족들 중에 한 종족이고 한족들 사이에 있어서 많이 조금 자신들의 어떤 부분들을 많이 내세우는 부분들이 아니라 약간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민족 자체가 그렇다기보다 그 사회에 어떤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교회에서 이제 교회는 사실 뭐 현지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목회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이제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있었던 곳에 비교적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이제 옮기려고 이제 그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건물을. 근데 그 중간에 같이 이제 함께 했던 조선족 이제 언어가 되는 분에게 돈을 맡겼는데 이분이 이제 큰 돈이 주어지니까 그 전까지는 잘했던 것 같아요. 큰 돈이 주어지니까 그 안에 욕심이 생기니까 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현지인들이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쌓여지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해서 그렇게 맡겼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 요한에게 받는 그 마음이 자신의 어떤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을 것이고 디모데는 반대로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제 가는데 이제 6절부터 보면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 6절에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움직이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여기 왼쪽 서쪽으로 에베소라고 보이시죠? 에베소까지 예, 크기니까 잘 보이겠는데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쭉 가면 거기가 아시아죠.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죠. 그렇게 가서 해변을 따라서 드로아로 쭉 올라가면 되게 좋은 길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 루스드라에서 위쪽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부르기아로 갔죠. 그리고 갈라디아 땅으로 갔는데 이제 부르기아에서 더 위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더 위쪽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인데 7절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 해변가까지 갔는데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예, 지도 계속 보여주세요. 예, 무시아까지 갔어요. 근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이제 바다를 건널 수는 없고 바다 건너면 유럽인데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또 성령이 막았다는 거죠. 성령이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방법이 없죠.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갔냐면 서쪽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쪽에서 왔는데 또 동쪽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북쪽도 안 되고 남쪽 아시아도 막으니까 서쪽으로 갑니다. 이제
바다밖에 없어요. 드로아까지 가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여기서 이 드로아는 아시아의 일부 지역이었는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했을 때 그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저기 보면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 다음에 베레아 그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의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라고 생각하면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 아까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 그리고 그 밑에 고린도는 그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 그래서 2차는 고린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또 배 타고 에베소를 거쳐서 돌아오죠. 결국 성령께서 아시아를 가지 말라고 한 것은 그때 상황에 가지 말라고 한 거고 마게도냐에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갑자기 복음이 필요한 어떤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아시아에 가지 말고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그에게 청하여서 환상 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 볼 루디아가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한 사람이 외쳤던 기도했던 사람 그 이제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에 빌립보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다시 돌아서 이제 돌아올 때는 아시아를 거쳐서 오게 되죠. 에베소에. 근데 그때는 급하니까 성령께서 바로 마게도냐로 보내시고 올 때는 아시아를 거쳐서 오게 하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선교지에 가서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고 너희가 어느 쪽으로 가서 무엇을 해라 이것을 계속 말씀해 줄 때마다 그들이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자 그렇다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마가라는 요한이 과연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었을까? 마가라는 요한은 나이도 어리고 자신의 어떤 계속 그런 고향을 생각하며 차분하게 자기가 무언가를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계속 바울은 여기로 뛰고 저기로 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차단을 해주신 거예요. 마가라는 요한은 같이 가면 또 2차 때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심히 다투어 갈라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라서면서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그가 이제 바울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예, 우리가라는 그런 대명사가 나옵니다. 우리 누가가 계속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쓰다가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이때부터 동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누가까지 이제 포함하면 이제 네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누가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자세하게 쓸 수 있었을까?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뭐 대화 속에서 쓸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이제 누가가 동행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직접 경험한 부분을 써내려가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저자가 우리라고 이제 생각한 걸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상 중에 계속 움직이고 움직여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성령의 이제 민감한 반응, 이런 성령의 역사를 누구한테 줄까? 만약에 우리한테 이러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에게 좋을까요? 너 어디로 가라.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음성에 반응해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가 고향을 떠났고 바울도 계속해서 떠났고 이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이게 대단한 부분이죠. 계속 성령의 음성에 그걸 듣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걸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또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